여러분 안녕하세요. 이번 영상은 대기블록과 센서블록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기본적으로 대기블록은 왼쪽에 있는 사진들처럼 주황색으로 되어져 있습니다. 그리고 센서블록은 오른쪽에 있는 사진들처럼 노란색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 센서블록입니다. 이 대기블록과 센서블록은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. 첫 번째로 대기블록은 조건이 참이 될 때까지 현재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. 대기블록의 조건은 여기 안쪽 대기블록 안에 있는 모양과 숫자를 의미하게 됩니다. 지금 현재 왼쪽에 나와 있는 대기블록은 시간으로 되어져 있고요. 이 시간은 이 대기블록으로 신호가 들어온 순간부터 입력되어져 있는 값이 같아지거나 혹은 그 이상이 되었을 때 참이 되게 됩니다. 그래서 다음 신호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대기블록을 풀이하게 되면 오른쪽에 나와 있는 사진처럼 나오게 됩니다. 이 대기블록의 전체는 이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져 있는 부분이 대기블록이 되는 것이고, 그리고 여기 숫자가 입력되는 값은 비교블록에 되어져 있는 이 값이 되는 것입니다. 두 번째는 센서블록입니다. 센서블록은 현재 센서 혹은 모터의 상태값을 호출하게 됩니다. 지금 사진에는 센서블록의 비교 조건이 되어져 있습니다. 이 비교 조건은 센서나 모터의 상태값을 호출을 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고, 혹은 사용자가 원하는 기준값과 비교를 해서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. 근데 중요한 건이 센서블록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신호를 붙잡지 못하고 그냥 물 흐르듯이 보내버리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센서 블록에 신호가 들어오는 순간에 선택되어져 있는 센서, 모터의 현재 값이나 혹은 기준값의 비교를 구분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. 대기 블록과 센서 블록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. 지금까지 화리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